유지하는 게 도움이다라고 빌리 빌리가 지시를 하라는 꾸덕꾸덕한 거예요. 제가 발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만든 매끈하게. 여자와 아이와 베네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죠. 그 역사에 당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주며 부르셨습니다. 맛있겠다. 지금 누가 제일 긴장해야 될까요? 사탄 여자께서 그동안 해산하면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했어요? 그럼 이거 한 개 오빠 한 개 세지니까네? 네. 나이 때부터 바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겠다. 여긴 할 때 TV 얘 한번 약간 쓱 긁어줘요. 네. 포인트만 주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았던 사탄. 어떤 일을 하든지 매 단계 단계마다 사랑의 숫자이 보이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치즈만 나고. 혹시 사계면이 이거 먹었나요?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고 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자세하게 상징해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겨우 그 아이를 겨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용, 대비님. 이건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성경 모든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세 명의 주인공과 연관이 없는 성경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레위기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도 잘게 잘게 잘라줄 거예요. 네.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육신이 신명, 무명, 세 명의 한 번에 등장하는 모든 책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와, 너무 맛있겠다. 붉은 글씨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주여,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도무지 알고 우와. 교회 와서 잠을 모르고 아무나 하고 기도를 해도 온전한 하나님을 진짜 멋있겠다. 네. 그림 하나 더 주실래요? 그 자리 때 그 가짐이 나오면서 와우 와우 단면이 아주 예쁜데요? 와우 자 따라드릴게요. 네 드셔봤어요? 감사합니다.